안녕하세요. 여기는 3월 4일 물안장이 열렸어요. 제가 찾은 곳은 100년 다육동원입니다. 1년, 2년 할 때 100년 다육동원. 여기 제가 1,000원짜리들을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야, 어쩌면 이렇게 봄이 되니까 색깔들을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선인장이 있고요. 아주 튼실하죠. 그 다음 레티지아도 아주 자구가 다글다글합니다. 그 다음 여기 당인이 있는데 색감이 아주 곱습니다. 당인요. 여기 12직원인가요? 그 다음 꽃대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 색감 너무 화사하고 이쁘네요. 마드리드 금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황금색을 띈 염자 금입니다. 지금 선원 코너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튼실합니다. 이야, 여기는 경미인 같아요. 끝이 지금 빨갛게 물이 들고 있어요. 또 옮겨가겠습니다. 여기는 꽃밭에 온 것 같아요. 이야, 방울복랑 이 튼실한 거 보세요. 여기는 나디칸스가 아주 잔잔하게, 그런데 여기 꽃에 꽉 차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이야, 네티지아 보세요. 라인 빨간 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언니야, 이름 필요하시네. 까라솔이요. 참 튼실합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다. 참 잘 키워가지고 나오셨어요. 여기는 미인 종류인데요. 아주 알이 오동통통합니다. 캔디 알 같아요. 홍민입니다. 오, 사장님이 홍민 딱 대답해 주시네요. 야, 여기 바이솔 보세요. 어쩜 꽃보다도 더 예뻐요. 야, 튼실합니다. 전부 데려가고 싶어요. 다 이뻐요. 네. 색감 아주 참 환상입니다. 또 진열도 그렇게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아,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1,000원입니다. 코너 1,000원. 이야, 어우, 색감 이거는 다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감이 아주 환상입니다. 자, 여기 다육식물 1,000원 이렇게 쓰여 있죠. 6시에 나와야지. 37분짜리 색깔 너무 예뻐요. 방울복랑도 아주 튼실하고요. 제가 조금 멀리서 잡으니까 조금 작게 보이는데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유접국이고요. 나디칸스가 꽃줄기를 상당히 높이 올렸네요. 자, 여기는 참 이쁩니다. 튼실합니다. 또 사장님이 이쁘게 진열을 해놓으셨어요. 색깔별로. 그것도 기술이죠. 방울복랑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런데 1,000원?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야, 네티지아 보세요. 어머, 이 라인 보세요. 아우, 꼭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바이솔이 넌너 줄기를 쭉쭉 뻗어서 자구가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깔 정말 환상이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파도 있고요. 파 글자 하나예요. 파.
이거는 흑괴리. 좀 이렇게 튼실하지. 이건 군작 같아요. 참 이쁘죠? 또 엽서 가볼게요. 이렇게 크고 튼실하고 탄탄한 또 자구도 많이 달린 이쁜 사육들. 여기 보세요. 어우, 이거는 묵은둥이에요. 줄기가 상당히 무겁어요. 자구도 있고요. 아, 그런데 이게 1,000원이랍니다. 여기 과일솔들 자구들 또 많죠. 어? 무거운 거 갖고 와서 이거 그거 다 먹어서. 신부 좀 줄까? 어? 이거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누구세요? 김사장님? 순맨 같아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핑클룹이고요. 언제 봐도 블루 서프라이즈. 예쁜 방울복랑. 여기는 원체 핫팩에서 늦게 들어오니까 펜장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1,000원 코너에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농원은 100년 다육 농원입니다. 네, 100년 다육 농원. 이건 요술 것입니까? 이거. 나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네. 아우, 바이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들리겠습니다. 좋은 자유들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